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과 바다로 먼 길을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즐거운 휴가를 무사히 갔다 오기 위해선 차량 정비가 필수겠죠. 오늘 생활 뉴스에서는 여름 휴가철 차량 정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을 안고 떠나는 휴가. 하지만 여행 중 차가 고장나버린다면 즐거운 마음은 사라지고 불편함만 남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름 휴가철 차량 정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냉각계통은 무더운 날씨에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필수 항목으로 여름철에는 냉각수가 자연증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본넷들을 열어 보조탱크의 눈금을 필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여름철 자동차 운전자의 필수인 에어컨 점검도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바람 세기는 정상인데 냉방이 되지 않은 시에는 우선 에어컨 저하파이프 쪽에 냉매 그쪽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 방법은 시동을 켠 상태에서 에어컨 파이프를 상태를 물방울이 맺히는지 아니면 손으로 만져봤을 때 찬기가 느껴지는지 그렇다면 냉매가 충분하다는 것이므로 장거리 운전 시에는 필히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갑자기 쏟아질 소나기에 대비해 와이퍼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뜨거운 아스팔트에 손상됐을지도 모를 타이어도 마모 정도와 공기압을 필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즐거운 휴가철, 간단한 차량 정비로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